남자 최달파 역할을 맡은 이종선입니다. 일단 더박머리가 또 성인이 되고 나서 또 틀려요. 가발이 또 틀린데 가발을 오래 쓰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앞에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롭기는 합니다만. 아, 그리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정말 이 역할은 미남 배우가 했다면 정말 그 느낌이 잘안 났을 만한 못생김입니다. 일단 이방인을 끝내고 났는데 사실 드라마가 1등으로 끝났어요. 1등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시청자분들 평가는 사실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그랬고 워낙에 박 작가님하고는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러던 나중에 대본을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봤어요.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항상 조세웅 감독님의 정말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제가 말을 좀 성의 없이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평소 말투가 좀 그래요. 그래서 박 작가님도 저한테 왜 연기할 때처럼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말하는 법을 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서주시고요.